자, 오늘 뜨거운 테마는 바로 테마주는 경보제약입니다. 항생제 관련 테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서 네. 또 항생제나 감기약이나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중국 쪽 소식 중에 보면은 지금 확진자 발표를 계속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안 한다면서요? 이제 안 한다라고. 네.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또 반대 소식은 내년에 우리는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고 이제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조금 저는 사인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사실은 지금 확진자가 꾸준하게 막 늘어나고 정말 폭증하고 있는 건 사실은 중국밖에 없거든요. 그쵸. 대부분의 나라들은 조금 계속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제 무뎌져서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거의 발표하는 게 별로 없다가 갑자기 조금 풀어주면서 쭉쭉쭉 늘고 있잖아요. 네. 50만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. 네. 하루에. 어마어마해요.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동조화시켜서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데. 네. 뭐 인민들이라고 하잖아요. 인민들이 조금 막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다 네.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전략이 그대로 안 될 것 같다 보니까 발표 안 하겠다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풀어놓는다라고 하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제약 쪽 약 같은 경우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방역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실질적으로는 진짜 약국 앞에 줄 서서 기다린 적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쵸.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항생제 대란이나 뭐 해열제 대란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만 이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테마성이 조금 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럽도 해열제랑 항생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겨울 동안에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꾸준하게 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. 근데 다만 너무 급격하게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. 경보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의약품 원료 시장의 대부분의 원료는 중국 제품입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원료를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선은 결론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. 네네. 우리나라 거 먼저 잡아야 된다. 이게 가장 클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사실은 수급 불균형은 생길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원소재라고 해야 될까요? 원재료, 의약품 자체를 수출을 통제할 수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조금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셔도 되는데 저는 짧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꼭 그 중에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되려 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가 영진약품 네,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. 네, 근데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약 유통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이제 MOU 체결도 돼 있고요. 해열 소염제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중국에 보면 이제 항생제도 이제 뭐 몇 세대 이런 게 있는데 3세대 항생제 원료 공급 계약을 25년까지 독점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면 충분히 여기에서도 조금 테마에서 조금 벗어날 때쯤 되면 실적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기술 이전한 뭐 신약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걸 추가적으로 계속 임상을 이제 지금 글로벌 임상 또 2, 3상 들어갔거든요. 네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돈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. 네,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시판이 돼서 뭐 매출까지 발생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로열티도 노릴 수 있어서 네. 너무 급등한 종목 말고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.